축구편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영남 앞에서 있는 가늘산 침물산 공영능선을 타려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뭐 하늘은 별로 안 잘려있는데 시원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늘이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는 복합 웰컴센터. 여기 기차 다 놓고 저기 가늘산장 옆으로 해서 가늘농선부터 올라서 가늘산 찍고 침물산 찍고 다시 돌아서 기차장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닥치고 배낭내고 화이팅!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도 자, 퇴근하죠. 가늘산 북로, 여기가 저희가 말하는 나름 공원입니다. 비가 많이 타네. 쓰레기를 얼마나 묻어놨으면. 아니면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있어 보니까 고기한가. 고기는 아니고 고기에 보인다. 동네가 야한 동네네. 왜? 바로 잘했어. 버섯! 버섯! 진짜 700m 온 거야? 그렇게. 사과가 다 발이랍니다. 자, 본격적인 암릉 구간이시 공영능선 구간이시 밑줄을 타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밑줄을 잡고 밧줄을 잡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웰컴 셋다 주차장이 보이네요. 응. 제 차는 보이지 않는군요. 힘듭니다. 발전소 올라가겠다. 힘들어. 편안한 구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땀이 어마어마하게 흘렸습니다. 촬영한다고 한 두어 번 올라가는 데가 됐더만 땀이 많이 나네요. 습도도 높고. 내가 한 2.5kg 빠졌는데 그거 넣었어? 그거 안 나지? 이것도 변함없이 돌탑이 있네. 다 돌탑을 쌓아놓은 제 1000명 구독자를 위해서 미리 쌓아두신 거죠. 다 그런 큰 그림이니까. 자, 여기 또 하나 쌓고 가겠습니다. 닥치고 배낭내고 화이팅! 또 화이팅! 군대도 안 갔는데. 충성! 충성. 계속 이제 이런 남는 공간 오릅니다. 사이사이로 있기도 해요. 이거 사람이 정말 싸대면서 우우 미치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저기가 가늘채 데크. 아마 저기 돈을 들여서 가늘채 대피사고 지금 공사 중인데 아마 양양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차는 멀러오니까 이제 어차피 바깥 사람들이 불법을 하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오, 새끼들이 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우리 반. 멋지면. 기가 막힙니다, 불과. 남성들이. 사이사이 이끼들이. 아, 제가 좋아하는 이끼들. 사랑해요, 이끼들. 사랑해, 이끼들. 와,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이끼는 그만 둘러보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어허, 이쪽에도 이끼가 많네. 이는 다른 이끼들. 좀 키 큰 녀석들. 돌았었어. 이제 시그니처 제일 높은 데다가 쌓아야 되겠죠. 어, 너무 높은데. 닥치고 배낭매고 화이팅. 닭구독자 천명을 위해서 화이팅.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저 위에 가늘산. 어, 바로 뜨면 바로 데크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눈이었던 거는 지금 좀 너무 안 되나? 출렁다리 이런 거. 개부. 개부 거리가 멀긴 먼데 너무 내려와서 다시 안 올라가도 되는데. 4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5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4km인데 3시간 50분이면 훨씬 느린 건 이상해. 뭐지? 닫고 자 드디어 강산에 왔습니다. 정상 늘 보는 거니까 별로 새롭진 않다.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보다 한 시리 넘어. 한 시리 가는 거. 자, 강아지 휴게소 강아지 대피소에 왔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공사 중이라서. 잠깐 기다려. 대박한데. 오 이게. 계단쪽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예쁘네요. 꽃은 예쁘다. 또 뭐지? 생각이 안 난다. 나무가 벌써 하나 치고 계시네. 여기 지나? 아 근데 뷰 내가 아시는 분 아이가? 아닌데 모르시는 분. 온 김에 같이 돌멩이 하나 쌓고 가겠습니다. 신불산 옆에. 아 어떻게 이렇게 쌓아놨을까 중앙으로. 여기 하나 쌓고 요 위에 내가 한번 쌓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쌓기가 진짜 힘드니까 이런 데죠. 등대 찔러놓듯이. 형님 그거 너무 심하다. 가만. 어. 성공했다. 파이팅. 어, 내 얼굴 심해. 축하드립니다.
말은 없습니다. 안녕. 업무가 작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곰탕인데? 기가 막히는 신분군요. 선생님, 기가 막힙니다. 이야,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네.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네. 길이 어디야? 전망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공무선을 타야 되는데 지금 온무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만간 끝내줍니다. 온무만 없으면 더 멋질 텐데. 공룡이다. 훨씬 심하네, 공룡냄새는. 간으로 날로 먹는데. 확실히 신부리. 빡치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로 올라가서 저리로 많이 내려오는군요. 공룡냄새 한번 보십시오. 바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으이씨. 장갑 전부 칼바위입니다. 와, 이쯤에서 장갑 좀 끼고 가겠습니다. 매상으로도. 장갑을 좀 끼고. 여기서 강을 공룡으로 오는군요. 와, 멋지. 다닐 정도만 길이 있어요. 멋집니다. 와, 멋집니다. 소리밖에 안 나오네. 어느 산이든 안 멋지겠습니까만 이 산이 더 멋진가. 밧줄은 없지만 요거만 그만해. 떨어지면 바로 사망입니다. 앞에 이제 등어 보입니다. 우리 올라온데 아 제가 딱 좋습니다. 아 힘드네. 저희는 맑은데 잠시 접어서 다시 앞에 보여드릴게요. 오, 다리 풀려. 이거 한 번을 갔다가 다시 길이 있는 거 보고 우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있을 것 같네요, 길이. 설마 없으려고. 어어, 멋지지 않습니까? 야, 고프로 끌 틈이 없네. 길이 너무 예뻐서. 끝내줍니다, 업무가. 그냥 등심만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밥자리네. 길이 있는가 한번 보고. 그냥 길이 없네요. 저쪽에 보이시죠? 저쪽.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이 길. 이 길들. 멋집니다 이게. 멋져. 아까보다 올라올 때 가늘보다 좋은거나 여기는 온몸이 착 지나가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메이플 이렇게 쫙 아까 저기 넘어온 고비를 가늘산 가늘제 공닭이 공사로 진단 사료 어쩌면 정말 여기 야 멋지다. 아 차면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 바다 못 보게 이렇게. 확실히 내려오니까 훨씬 더 그간에 생뚱맞은데 저기가 가늘산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저 푹 꺼진데 저 사이가 가늘지 데크 저기 이제 대피소 있고요. 화장실 있고 저 올라가는 신부산 이 떨어진 생뚱맞게 낚싯대가 있다? 이게 뭐지? 굳이 산까지 낚싯대 들고 와서 버리나? 하나 쌓아보고 가자. 여기 딱 쌓아야지. 성공해야지. 아 성공했다. 닥치고 변하고 화이팅 전부 할까? 화이팅. 아 여기까지 물보라 같아요. 아 기가 막힌데. 물도 맞습니다. 아, 무도 완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공룡 폭포를 지나서 아 지금 어두워 보이진 않은데 지나서 길이 저쪽에도 길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물 목적인가 이쪽으로 안 보이시죠? 조금 남나? 대단하다. 제 상대가 딱 이겼어. 고생했습니다.